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머만들 헤어살롱의 다크호스죠. 우리 범수쌤. 범수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범수쌤께서 남자 아이롱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모발이 약간 곱슬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염색도 하시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곱슬이 조금 강한 곱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범수쌤께서 C2 여기 보시면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3펌프를 넣어서 지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범수쌤의 그 활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범수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친 연화 끝나고요. 지금 이제 뿌리도 더블로 살렸습니다. 자, 우리 범수쌤이요. 지금 폴리도 수분 건조하고 나서 폴리도 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13-17mm로 한 다음에 범수쌤 지금 몇 mm예요? 19mm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펌의 이름은 뭐예요? 가르마 펌. 가르마 펌이요? 네. 13-17로 와인딩 한 다음에 19mm로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자. 네.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 하시면 릴렉스하게 천천히 하시면 와인딩이 다 돼요. 네. 잘하죠? 네. 기대줍니다. 피카에 기대주. 자. 네. 19mm로. 네,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우리 효자죠? 덮개 아이롱. 덮개 아이롱을 딱 찝은 다음에, 끝에 조금 더 탄력 있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연예인 덮개 활용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죠? 네, 밤 11시까지 매일같이 지금 공부하고 나서 멋진 작품들이 요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또 폴리 한번 분사하시고요. 자, 13, 17로 지금 하신 다음에 자, 뿌리 살린 다음에 자, 19mm입니다. 19mm 수분 건조 하시고요. 네, 바로 윤기가 쫙쫙 올라오네요. 네. 온도는 몇 도로 하고 있어요? 160도. 160도예요? 네, 160도입니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와인딩 하셔도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올라와요. 근데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잘하죠? 이렇게 하시고 덮개 아이롱 자 덮어주시고 자 돌돌돌돌 들어가겠습니다.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자,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에 또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네. 우리 가르마폼 곱슬이지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 또 한번 볼까요? 네, 자. 자, 네,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보신 다음에. 굉장히 잘하죠. 자, 아이롱은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네, 우리 범수쌤처럼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백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지금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바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텐션도 있고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